뒤에서 발로 머리를 밟혀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입맞춤을 어떻게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금 세게 밟으셨었어요. 그래서 이가 아팠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박혜선 씨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생각보다 되게 아프고 좀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판례는 그 상황에서 좀 적당히 불쾌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가 너무 싫어 보이거나 조금 좋아 보이거나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여러 번 찍은 기억이 납니다. 박혜수 씨랑은 진짜 너무 좋은 동생이라서요. 진짜 현장에서도 성격도 털털하고 너무 밝아서 뭐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막 어색하지 않고 너무 즐겁게 네, 신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셔서, 조용하시고 말이 없으셨는데, 어느새부터 뭔가 편해지셨는지 그 장난기가 있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촬영한 연습 기간이 있었어서 연습 초반에는 조금, 예, 좀 어색했지만 연습 끝나고 이제 촬영이 시작했을 때쯤에는 되게 많이 가까워진 채로 촬영을 해서 뭐, 정말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뭐 연기적인 고민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